뽀글이 박여사 두 번째 사춘기 첫 번째 이야기 아줌마 시국 선언 2014년 5월 29일 이 일기는 컬투쇼에 보낸 사연인데 너무 슬퍼서 방송을 타지 못했네요. 안녕하세요, 컬투님. 저는 중3 아들과 초등 4학년 딸을 둔 나름 자신감 충만한 워킹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제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건, 아니, 사고가 있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새봄이 되자 초등 4학년 딸내미 학교에서 참관 수업을 한다고 안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워킹맘에서 충실한 학부모 모드로 돌아가 딸내미의 눈에도 산뜻해 보이고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보기에도 민망하지 않도록 단정한 몸가짐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작년에 지인 결혼식에 입고 가려고 샀던 블라우스가 어울리는 바지를 찾지 못해 헤매던 중이라 엊그제 국제시장 가서 잘 어울리는 놈으로 하나 장만했답니다. 아래 위로 입고 가면 딱이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입어보니 살짝 끼었습니다. 요즘 바지들이 쫄바지 스타일이라 아줌마도 변신하려면 그 정도는 입어줘야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잘 모셔뒀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일 날 평소에 민낯은 잊어라 하며 아침 일찍부터 머리 감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블라우스 챙겨 입고 새로 산 바지를 떡하니 껴입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렇게 멋진 색감의 바지가, 이렇게 핏사는 바지가 좀 많이, 많이 끼는 겁니다. 간신히 몸을 쑤셔넣고 남은 살은 우찌우찌 잘 옆으로 아래로 위로 밀어넣고 핏을 완성했습니다. 다들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시죠? 핵심적으로 끼는 부분. 배만 잘 마무리하면 된다는 거. 저는 핏을 완벽하게 보정해서 보부도 당당하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입구에서 만난 딸내미의 절친 민서 엄마가 어머, 뽀글이 언니, 오랜만이에요. 살좀 빠졌죠? 옷이 그래서 그런가 많이 빠져 보이네요. 하길래 아이, 뭐, 하며 살짝 웃어줬습니다. 그런데 40분 수업을 받는 동안 저에게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압박이 점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졸라 죽이는 게 아니라 배를 졸라 죽이려 하더군요. 그잘 어울리는 핏사는 바지가 문제였습니다. 서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40분을 앉아서 수업을 듣다 보니 곳곳에 피가 통하지 않고 정체된 듯한 느낌? 멀쩡했던 다리 부분마저 피가 쏠리는 듯 땅땅하게 굳는 느낌?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잘하면 여자 헐크 나올 분위기. 국제시장에서 옷 파시던 분은 분명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할머니에 가까운 이모였는데, 바지는 아가씨 바지를 파셨나 봅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이모, 이거 우리가 입는 옷 맞아요? 하고 물어봤고, 그 이모님은 맞아요. 다 입는 거예요. 프리사이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 몸만 이상한 건가요? 수업 내내, 이 바지 왜 이러지? 아, 이 허리밴드 뭐지? 강철 밴드인가? 사무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강철 고무밴드부터 잘라버려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저만 이상한 건가요? 나만 이런 건가요? 쬐어오는 배를 움켜쥐고, 여름을 맞아 얇아진 옷과 사투를 벌이시는 우리 아줌마 동지들을 위해 남들 다 하는 시국선언 한번 하겠습니다. 아줌마 시국선언. 하나, 의류 디자이너들은 들어라. 아줌마도 숨좀 쉬자. 애 낳고 배 나온 게 내제냐? 배 편하고 비싸는 날씬한 옷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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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쇼핑 호스트는 들어라. 고객님, 허리는 고무밴드라 누구나 다 입을 수 있어요. 배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세요. 어디서 고무줄로 개수작인가? 고무밴드 넉넉하게 써라. 넉넉하게 써라. 넉넉하게 써라. 하나, 정부는 들어라. 프리는 무슨 개뿔. 개나 소나 다 프리냐? 인형 허리 기준이냐? 뭐냐? 프리의 국제적 기준을 명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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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줌마들이 핏사는 옷을 마음 편히 골라 입는 그날까지 시국선언은 계속된다. 조금 더 웃겨 드릴까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집에 오자마자 바지를 벗고 이리저리 살펴봤더니 코딱지만한 흰 라벨에 S라고, 뭐라고? S라고. S라고 떡하니 적혀 있더라고요. Unbelievable, terrible. 우리의 국제시장 이모는 프리사이즈라며 팔았고, 나는 그러려니 사서 입었는데, S에 라지를 쑤셔넣고 내 몸만 혹사시켰다는 슬픈, 아주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끝.